6번 문제 봅시다. 이 문제 여러분 좀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펌프에 지금 뭘 구하냐? 동력을 계산하는데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펌프 동력 어떻게 보냐? 자, 제가 지금 여기 동력할 때 단위를 보라고 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릴 아주 쉬운 방법. 자, 제가 펌프 동력을 계산할 때는 킬로와트냐 혹은 홀스파워, 마력이냐, HP냐 구분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킬로와트로 나와 있다면은 9.8QH1 플러스 알파 나누기 네, 효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력일 때는 우리 단위를 하면은 13.33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단 여기 들어가는 Q랑 H 값은 얼마고? 단위가 큐빅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전향정은 미터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구하면, 자,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냥 가장 가까운 답을 찾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원론적으로 이 문제 풀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단위가 HP이기 때문에 이 공식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단면적 나와 있고요. 유량 나와 있고요. 자, 유량이 나와 있어요. 단위 큐빅미터 퍼 세크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총 손실 수도가 속도 수대의 3배래요. 자, 그럼 우리가 손실 수도가 있으면 속도 수도, 그 E지분의 V제곱이죠. 요거의 3배래요. 자, 그렇대요. 자, 그러면, 그리고 펌프 효율 나와 있고, 자, 단위 중량, 뭐, 그 다음에 1HP는 얼마인지 나와 있고, 근데 이거 뒤에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이미 요식에다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되냐? Q는 지금 정해져 있고요. 전향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전향정이라는 거는 실향정에다가, 실제 향정에다가, 수두를 합친 거잖아요. 그죠? 손실 수를 합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실향정이 얼마예요? 바로 여기 보세요. 요 높이 차예요. 여기 지금 20m고 여기 40m죠. 그러면은 요 20과 40의 차이만큼. 40 빼기 20. 요게 바로 실향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여기서부터 이까지 끌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향정을 구해보면은 40 빼기 20. 실향정에다가. 자, 요거 속도 수두가 이제 속도 수두 총 손실 수두는 속도 수두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우리 구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가 되냐? 한번 이제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자, 3 곱하기 자, 2 곱하기 자, g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중력가속도 9.8이잖아요. 9.8.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요? 여기 주어져 있는 유량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럼 유량이 얼마고? 0.196 큐빅미터 퍼 세크고, 면적은요? 단면적이 200cm 제곱이래요. 자, 단위가 여기는 미터 세제곱이고, 여기는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단위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여기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줄게요. 그럼 1미터는 100cm죠? 근데 그거를 제곱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숫자만 넣으면, 단위 한번 보세요. 센티미터 제곱, 그 다음에 센티미터 제곱 없어지고, 미터 제곱, 미터 세제곱에서 미터 제곱 없어지고, 그럼 미터 퍼 세크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유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숫자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0.196 나누기 200, 그다음에 100의 제곱. 자, 숫자만 넣어서 제가 단위 환산을 이용해서 지금 숫자만 넣어서 속도를 넣어줬어요. 요거의 제곱인 거죠. 그죠? E지분의 V제곱이니까 요게 바로 속도 수두가 되고, 그거에 3배를 한게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총 손실 수도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우리 전향정 값이 얼마? 전수두 값이 바로 34.7m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13.33 곱하기 Q 값은 0.196. 그 다음에 H 값이 방금 구했던 34.7.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효율이 안 나왔어요. 그죠? 효율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그냥
없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얼마예요? 98%니까 0.98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네, 92.5가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네, 1번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는데 제가 지금 풀 때 사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HP가 뉴턴 미터 세크로 735.75라는 거 요거 제가 안 썼어요. 게다가 물의 단위 중량이 9.81kN per 큐빅미터라는 거 이거 두 개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써서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요 전향점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달라지냐? 자, 우리가 원래는 동력을 계산할 때 보면 제가 지금 9.8로 쓰고 13.33으로 쓴 거는 단위 환산을 위해서 미리 계산해서 쓰기 편하게 한 걸로 한 건데 그거 없다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단위 환산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원론적으로 우리가 동력을 구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Q는 얼마? 0.196 큐빅미터 퍼 세크. H는 우리 요거 구한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34.7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요거는 없는 거니까 그죠? 효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효율하면 0.98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끝나냐? 아니죠, 여러분. 자, 요기지가 없는 게 뭐냐면 요게 지금 빠졌네요. 로지가 빠졌어요. 로지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쓰게 되면은 로지 QH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게 로가 뭐예요? 바로 물의 밀도죠. 그죠?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인데, 요거를 합쳐서 우리 요기 지금 단위 중량이 나왔으니까 단위 중량으로 그냥 제가,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요거를 넣어 보겠습니다. 9.81 킬로뉴튼 퍼 큐빅미터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끝이 아니죠. 우린 뭘로 구해야 돼요? HP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단위 환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큐빅미터, 큐빅미터는 단위가 상세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게 지금 킬로뉴튼 미터 퍼 세크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HP는 얼마래요? 735.75 뉴튼 미터 퍼 세크래요. 자, 그럼 여기 단위를 또 없애보면 미터 미터 여기 상쇄되죠. 세크 세크 상쇄되고 여기는 지금 킬로뉴튼인데 여기 뉴튼이니까 우리 킬로는 10의 3승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뉴튼 뉴튼 없어지고 그럼 HP만 남아요. 그죠? 자, 이렇게 원론적으로 지금 주어진 거 가지고 이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값이 네, 92.53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복잡한 단위를 그냥 간단하게 그죠? 뭐 킬로와트면 9.8로 그 다음에 HP면 13.33으로 했던 거랑 원론적으로 구하는 거랑 어때요? 값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더 쉬운 거 빨리 풀 수 있는 거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요 두 가지 단위에 따라서 이제 펌프 동력 계산하는 방법 그거를 두 가지를 숙지를 하셔갖고 우리는 그러면은 Q는 큐빅미터 퍼 세크로 그 다음에 전향점 구해서 A 미터 단위로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되십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있는 계산 문제였어요.